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무래도 이맘때쯤이면 여름휴가는 대부분 다녀오셨을 텐데요. 근데 여름휴가 끝에 일광화상이나 눈병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 후에는 한 이틀 정도 여유를 갖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햇빛을 쬐서 일광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시는 분들 억지로 벗겨내면 문제가 되고요. 네. 얼음찜질을 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벗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시고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만성 피로나 우울증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꼭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이윤영 취재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내년 21대 총선을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총선 전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사령탑을 맡을 충북 지역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들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은 민선 7기의 중간평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여야 모두에게 아주 사활이 걸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도당 위원장들의 선출이 사실상 완료가 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도당 위원장 선출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지난주까지 도당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늦어지다가 결국 어제 정우택 의원이 단독 응모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대행과 또 원내대표, 충북도지사, 또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역임한 4선의 정우택 의원이 사실상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확정이 되면서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혈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당 위원장직을 맡고자 하는 의원들 좀 많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뭐 정우택 의원 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맡고 싶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종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도당 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를 않았었거든요. 이 다음 행보로 사실상 충북도지사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지역구인 충주를 벗어나서 충청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도당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대수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이필용 전 군수가 지금 도전장을 내밀면서 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그 뒷심을 좀 받자 이런 속내도 좀 있었던 것이고요. 네. 또 하지만 이번 총선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의 4선의 변재일 도당 위원장에 맞서서 무게감 있는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런 뭐 당 내부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정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도당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네. 일찌감치 도당위원장 선출을 끝내고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했죠. 맞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4선의 변재일 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사령탑을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뭐 중앙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던 변재일 도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이 일찌감치 도당위원장직을 맡아서 도내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겠다 이런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맡아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바닥부터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도당위원장은 모두 선출이 됐고요. 네. 사실상 총선 전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도내 각 지역구별로 누가 뛰는지 미리 네.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도내 8개 선거구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자면요. 먼저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의 열기가 벌써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에 도당위원장직을 맡게 된 정우택 의원이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수성하려는 자유한국당, 19대 총선에서 빼앗긴 지역구를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또 첫 깃발을 꽂으려는 정의당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4선 의원이자 현 의원인 정우택 의원은 당내 도전자의 등장, 그것도 정말 직계 후배거든요. 거침없는 도전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 법대 직속 후배인 윤곽근 전 고검장이 지금 세대 교체론을 꺼내들고 정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겁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친분 면에서 윤곽근 전 고검장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황 대표가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해서 정우택 의원을 밀어내고 윤 전 고검장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제 정우택 의원이 도당 위원장이 사실상 선출이 되면서 다시 정 의원의 입지가 더 다져졌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원내대표까지 했던 정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도당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이 성균관대 법대. 네. 이렇게 학맥 이런 거 지금도 좌우돼야 그럼요. 되는 건가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정치가 정말 생물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당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아주 많은 후보군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예. 그리고 장선배 충북도의장, 그리고 정정순 상당지역위원장 등이 지금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지난 5월에 일찌감치 지역사무소를 열고 연일 지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방 전문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김 의원은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단일화에 연연하는 총선 전략은 없다라고 아주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네. 그 내년 총선 전국으로 돌입한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럼 이제 청원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원구의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청주 상당구에 비해서 청원구 너무 조용하다고 네. 해야 할까요? 아주 후보들도 단출합니다. 특히나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당 복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다 할 대항마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가 열려서 제가 좀 다녀와 봤는데요. 네.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아주 쉬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영호 전 청주시 의장만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뭐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고요.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미래입니다. 이 보수 대통합이란 명분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내년 총선까지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네. 네. 자, 상당구, 청원구, 이번에 흥덕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덕구인데. 아. 네. 궁금해지네요. 관심이 많으시겠군요. 갑자기. 네. 네. 자, 이제 흥덕구는 노영민 의원이 내일 3선을 지낸 그런 진보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곳은 아닌가라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뭐 자신감 넘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성을 깨려는 자유한국당의 2파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본선보다는 누가 후보로 나설지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인 도종환 의원과 이장섭 정무부지사의 2파전 구도인데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한 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의원의 불출마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노영민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장섭 부지사가 지금 그 지역구를 이어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노영민계와 도종환계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힘겨루기가 지금 아주 굉장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당내 경선이냐 내부 정리냐 뭐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최근에 도종환 의원이 뭐 상당구로 나설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에 맞서는 뭐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김양희 전 도의장, 뭐 김정복 흥덕세벌금고 이사장, 신용한 서원대 석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흥덕구에 이어서 서원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원구에는 이제 4선의 오재세 의원이 있는데 네. 5선에 도전을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5선. 네.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렇죠. 숫자죠. 그래서 세대교체론이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재세 의원의 아성에 지금 당내 당회 후보들이 도전하는 양상인데요. 당내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최현호 후보가 오 의원과의 네 번째 맞대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뭐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뭐 이런 여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구의 가장 핵심 현안이 구룡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구룡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 의원의 아성에 도전할 후보로는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보시는 것처럼 최현호 서원구 당협위원장의 그야말로 6전 7기의 도전이 또다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5대 총선부터 내리 6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7번째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현호 위원장은 지난번에 당선됐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락이 뒤바뀌어서 좀 아쉬움을 줬던 그런 네. 분이시기도 하죠. 아, 6전 7기나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주의 4개 구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충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 같은 경우는 좀 보수 진영이 좀 강한 그렇죠. 그런 지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현역 의원이 이종배 현 의원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당내 경쟁자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종배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중량감 있는 여당 후보도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의 공석으로 있던 지역위원장을 꿰찬 맹정섭 위원장이 지금 강한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 밖에도 우건도 전 충주시장, 한창희 전 충주시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충주의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제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내년 총선의 그 충북의 선거구 가운데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또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 보수 지역 강세 지역이었죠. 근데 여기 제천이 강석창 전 의원의 중도 낙마로 치러진 지난 보궐선거에서 2유3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혼전이 예상되는 제천은 그래서 여야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간만에 넘어온 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선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우삼 현 의원의 방어전과 함께 이근규 전 제천시장과 또 이경용 전 금강여 환경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반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은 엄태영 부당위원장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3대 4대 제천시장을 지낸 엄 위원장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우삼 의원에게 석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8월까지 임기를 끝으로 도당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뜻을 비친 것도 아주 총선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제천 충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부 3군 지금 있는데요. 뭐 진천, 음성, 등평. 여기 중부 3군도 쉽게 네. 뭔가를 좀 예측하기가 만만하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중부 3군의 표심이 지금 어디로 갈지 네. 아직까지 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경대수 현 의원이 3선 도전을 일찌감치 예약한 상황인 가운데 지금 이필용 전 음성 군수의 도전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전 군수가 군수 재임 시절에도 총선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가 않았었고 현재 음성은 물론 뭐 진천, 증평 오가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임혜종 후보도 지난 3년간 지역을 돌면서 지지 기반을 다져왔는데요. 네. 당연히 뭐 경대수 의원과의 서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변수가 생겼는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부상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경대수 의원을 꺾을 후보로 김 전 부총리가 지금 적극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부 3군은 물론 청주 상당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뭐 어떤 입장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좀 시간이 지나보면 네.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부 3군입니다. 그 박덕금 의원의 수선 네. 가능할까요? 아, 글쎄요. 사실 이곳은 뭐 이용희 전 의원이 5선을 끝으로 물러난 뒤에 남부 3군이 완전 박덕금 의원의 텃밭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일한 대항마였던 이재한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잃었죠. 이제 정말 박덕흠 의원에게 거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남부 3군 지역위원장 선출 놓고도 지금 자중지단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재종 옥천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지금 새 위원장 선출해달라 이렇게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콧노래를 부를 그럴 만한 일이죠. 근데 재선에 성공한 박덕흠 의원은 어느덧 중량급 정치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았을까요? 네, 여러분 그냥 내년이라고 하니까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진짜 일할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충북의 어떤 의료 인프라를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이런 것이 정말 지역의 여론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마저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인 쟁점을 끌고 가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건 사실 충북인으로서는 뭐 다 같이 간절한 바람인데요. 이게 네. 어떻게 총선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희 언론인들이 보기에 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 1985년에 설립한 충북대 의과대학의 정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과대학. 네. 충북 의대. 아, 충북 전체가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건 40명 정도로 나오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49명. 49명. 네.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른 30년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작죠. 네. 지금 이게 30년째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근 충남대 의대가 110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북 지역의 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의대 정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 보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좀 들어보면요. 충북의 10만 명당 의과대학생은 3명으로 전북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전북대 의대의 경우 지금 충남대 아까 110명이라 그랬죠. 네. 전북대 의대도 지금 110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제대학교만 해도 93명이고요. 관동대도 49명에 달합니다. 뭐 경제력은 둘째치고 인구만 따져봐도 충북의 의료 인력의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졸업생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인턴을 지원하는 숫자도 당연히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 숫자가 좀 늘어나면 인턴 선생님들이 저희 충북대병원에 지원하는 인원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네. 현재 충북의 인구는 충북대 의과대학 개설 당시보다 무려 20만 명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49명의 그 충북대 의대 정원만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충북대 측은 지금 최소한 지금의 배 이상으로 의과대학생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그 뭐 부가적인 수혜들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충북대 의과대학이 신입생 49명 가운데 6명을 지역 인재 전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뽑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록 6명을 뽑는 데 그쳤습니다만 정말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턴을 하고 서울로 가는 일도 그렇죠. 줄게 되겠고요. 네. 우리 전문가 이야기 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충북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의과대학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정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의과대학 학생 수를 대개 인구 10만 명당 어느 정도냐 이걸 많이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충북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하는 게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네. 네. 자.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너무나 그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마디만 네. 좀 여쭤보도록 네. 하죠.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냥 우리 지역민들이 다 뜻을 모아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각자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한쪽에서는 충북대 의대 정원을 충주 분원 유치로 인해서 늘려야 한다.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 네.
의전원은 서울로 간 의전원의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목소리로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도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이라고 해서 여야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여야를 좀 떠나서요. 의료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서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 이윤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